와 이거 괴물 킹크랩 같아요. 괴물 킹크랩. 우와 공격해. 와. 자 오늘은. 오 예스. 한 개 성공. 아 계속 옆으로 튕겨요. 여기 왜 옆으로 튕기지?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 하나사키 킹크랩이에요. 와 진짜 엄청 멋있게 생겼어요. 이런 킹크랩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새까맣고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어요. 우와 공격해. 와 얼마나 싱싱한지 마구 움직이네요. 저는 킹크랩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로 제가 먹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두 마리밖에 구하지 못했고 한 마리는 이렇게 자숙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세 마리를 먹어볼 거예요. 오! 얘는 제가 구입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 움직여요. 제 손 위로 올라오네요. 오, 얘가 가시까지 있어서 생김새가 더 위협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약간 악당 같지 않나요? 악당? 으아! 오 몸이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가 있어요. 아 따가워. 와 진짜 따갑다. 여기 뾰족한 데 찔리면 너무 따가워요. 자 이렇게 얘 두 마리를 제가 직접 쪄보고요 이렇게 세 마리를 총 먹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요리해볼게요. 우와 예쁘게 잘 쪄졌어요. 이제 예쁘게 담아볼게요. 아 뜨거워. 짠 예쁘게 담아왔어요. 정말 예쁘죠. 이건 두 개는 제가 직접 찐 거고 여기는 원래 쪄져 있던 거 삶아봤어요. 색이 좀 다르네요. 근데 자 오늘의 음료는 레몬워터.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아, 항상 개 먹을 때 너무 기대가 돼요. 짠, 색이 원래 쪄져 있던 거랑 다르게 제가 직접 쪄니까 이렇게 새빨개졌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말캉말캉해요. 딱딱하지 않고. 이 가운데 다리를 한번 뜯어서 이렇게 다리를 잘라서 가위, 아, 저 가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가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빼... 네. 아쉽다. 응? 안 잘라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와! 짠! 생각보다 꽉 찼어요. 오! 이거 보세요. 요 정도. 한 살수율이 한 80-90% 정도 되는 것 같죠? 궁금해요. 이게 맛이 어떨지. 와. 와.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일반 킹크랩과 다르게 약간 살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킹크랩은 좀 단맛이 많이 나는데 얘는 단맛보다 약간 짭조름한 맛이 강한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나머지 살 여기도 한번 먹어 봐야겠다. 여기. 이렇게. 와 정말 또 오늘 또 제가 정신없이 먹겠는데요 이거. 정말 이상을 찾고 정말 천천히. 게살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말캉말캉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말캉말캉해요. 끝에를 살살살 밀면 짠. 와우 이게 작은 살들은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밥을 비벼서 먹어야겠어요. 일단 이 큰 살들을 빨리 먹어볼게요. 자르고 자르고 쑥. 이거는 제가 또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샤! 불닭 소스. 불닭 소스 살짝
와, 너무 맛있어. 이거는 따로 모아둘게요. 저 다리도. 이것도. 오, 짜잔. 이번엔 간장. 톡 찍어서. 맛있어. 짠.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도 살짝 발라서. 오. 짠.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소스 안 찍고 게 맛을 그냥 온전히 느끼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등딱지를 떼서 내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좌, 좌, 자, 어? 내장이, 얘는 내장이 많이 없네요. 아, 여기에 좀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그래도 조금 있는 거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여기 내장을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여기에 또 진짜 맛있는 거 있는 거 알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가. 짠. 너무 맛있어. 짠, 집게발 먹어볼게요. 집게발은 딱딱해요. 나왔다. 이 집게 모양 그대로 나왔어요.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맛있어. 이것도 여기에 또 살이 많아요. 오, 여기 있는 게 또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잘라서. 이성을 찾고.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죠? 너무 맛있는데? 와,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내장도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어요.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두 마리 남았는데 이 두 마리는 제가 게살을 싹 다 발라서 밥을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바로 밥 비벼올게요. 짠! 밥을 다 비볐어요.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비비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하니까 다 비벼지긴 했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먹어볼게요. 짠! 그리고 여기 제가 살을 모아둔 게 있는데 이 살도 한 점 올려서 짠! 이성을 찾아야 돼. 저 이거 들고 다 먹을 뻔했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짠, 이렇게 다 손질한 것도 있어요. 다리살. 밥에다가 김치. 김치 너무 큰가? 아니야. 짠.
최선.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먹죠. 너무 맛있어요. 와. 아쉬워. 살이 있다. 자, 오늘은 맛있는 하나사키 킹크랩을 먹어봤는데요. 와, 정말 맛있었어요. 이 하나사키 킹크랩이 일반 킹크랩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이게 가성비로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